사실 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생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막 여기저기 막 출산율 높여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, 저는 그때부터 이미 출산율 회복 반등도 어렵다,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계속했어요.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그런 그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나라들이 데이터가 증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.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사회에 빨리 우리가 적응하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 정책 방향을 틀어야 된다.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심지어 교육까지 모든 시스템의 전제는요,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그 반대로 가잖아요. 거기에 맞게끔 전제도 바꾸고 이제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데,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 개혁입니다. 이 상태로 가다간 우리의 그 후손들, 뭐 자녀 세대, 손자 세대는요, 연금 구경도 못 합니다. 이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잖아요.